혼자 묶어야 되나? 한도협정 해야 되나? 할인 계단에 눈이 팔려서 카드 쓱 긁는 거지. 근데 나 호리디스크 있거든? 사놓고 신지를 못해. 5달 동안. 난 계획형 인간 ESFJ 그 자체, 돈 관리도 계획적으로 하는 23살 송파스 하는지야. 안녕, 나는 용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돈이 남아나질 않는 23살 송파스 김대진이라고 해. 안녕, 내 돈 내 삶 내가 벌고 내가 산다. 자립심 완전형 인간 23살 송파스 이재원이야. 돈은 쓰면 쓸수록 부족하다. 안녕, 나는 송파스 25살 맥시멀리스트 송은정이라고 해. 80점. 아니 잠깐, 0점이라고? 아니 나는 평소에 돈을 벌면 번 대로 바로 쓰는 스타일인데다가 경제 상식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거든. 그래서 나는 되게 양심 있게 양심 고백으로 0점 했어. 나는 80점. 왜냐면 내가 돈을 계획해서 소비하는 습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은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. 나는 불필요한 지출은 항상 줄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돈을 쓰기 위해서 매 월마다 나름은 소비 계획을 짜놓거든. 그래서 좀 과도하게 돈을 지출하는 편은 아니야. 이게 친구들 만나는 데는 돈 안 아끼거든.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식비도 많이 깨지고 술값도 많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남는 것 같아. 근데 돈은 안 남지만 사람은 남길 수 있지. 근데 그거는 그냥 술을 마시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니야. 아니야. 받는다. 내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받거든. 내가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용돈 받은 걸로 월세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값. 밥값이 좀 많이 나가지. 그러고 이제 생활비, 생필품도 사야 되니까. 너는 근데 용돈을 안 받으면 생활이 가능해? 아 진짜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아빠가 20살 되자마자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셔서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어. 있다! 무슨 아르바이트 해봤어? 지금 학교에서 교내 근로 하고 있고 곧 끝날 예정이야. 지금까지 편의점, 간단하게 맥주랑 칵테일 파는 술집 알바 해봤어. 그래서 나 되게 맥주랑 칵테일 잘 타고 나 진짜 자부심 있어. 언제 한번 마시러 와. 나는 알바를 좀 해보긴 했어. 그러고 지금도 사실 알바하는 게 있거든? 어떤 거 알 것 같아? 뭔가 흔한 건 아닐 것 같고 시즈도이 알바나 아니면 뭐 약간 놀이동산 알바? 아 놀이동산 알바 내가 진짜 하고 싶었거든. 아쉽게도 그건 해보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칵테일 바에서 이 바텐더 알바하고 있어. 있다! 나는 충동구매가 일상이야. 진짜 일상이고 항상 오늘도 오면서 충동구매, 내일도 가면서 충동구매, 항상 뭔가 충동구매를 했던 것 같아. 나는 거의 옷이야. 예쁜 신상 옷은 꼭 할인을 한다? 근데 또 그거 할인 기간 놓치면 또 가격 갑자기 오르잖아. 또 그 할인 기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또 그 할인 기간에 눈이 팔려서 또 카드 쓱 긁는 거지. 부끄럽네. 이 커피 2,500원? 달 커피 1,200원? 다 모아서 5,000원. 되게 조금 조금씩 많이 쓰는 편이다. 맞아. 근데 이게 진짜 정확히 드러낸 게 조금 조금씩 사다 보면 아 그래 나 절약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쌓아두고 보면 엄청 비중이 큰 거지 소비에서. 아, 새해부터 무슨 찜닭, 치킨, 뭐 치킨버거 뭐 계속 치킨밖에 없는데? 닭을 맞아. 좋아해? 내가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. 아. 닭 없이는 못 살 것 같아. 난 약간 은퇴 계획이 조금 있어. 은퇴하고 이제 치킨집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내랑 내가 만들어서 먹으려고. 야, 너 마카롱은 뭐야? 마카롱이 2만 원을 태워? 아 그거 그때도 충동 구매하긴 했는데 좀 과도하게 돈을 지출하는 편은 아니야. 내가 생각보다 충동구매도 많이 하고 경제상식도 없어서 앞으로는 한옥은행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경제상식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오늘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. 약속! 나 스스로는 그래도 많이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느꼈던 것 같아. 아 근데 막상 쓸 때는 내가 진짜 계획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식비 이런 데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. 나도 나 저렇게까지 닭을 많이 먹는지 몰랐어. 물론 이제 보통 먹는 게 닭이긴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었는데 닭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. 결론적으로 구매는 신중히 하자.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! 안녕!